암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자연 치유력의 저하가 문제다. 약화가 문제다. 그렇죠. 암이란 병은 사실은 암 자체는 병 같지도 않다. 뭐만 유지되어 있으면? 자연 치유력만 유지되어 있으면. 왜? 암이란 것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도 매일매일 생길 수 있다. 그러고 있었다. 우리 일평생 동안. 그런데 자연 치유력이 고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이다.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암 환자가 된 암이 왜, 내가 왜 암 환자가 되는지 몰라.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던 자연 치유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이것을 내가 암 환자의 상태다. 모든 병은 자연 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유전자를 깊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어떤 병이 생겨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니까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그 이미 유전자에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환자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뭐 해주는 힘이다? 그 유전자를, 자연 치유를 해주는 그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에너지, 그 힘, 그것을 생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예.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생기가 없을 그때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완전히 죽어있던 인간이 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전자가 켜지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생기, 자연 치유력의 그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진선미를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진실 속에 그런 에너지, 힘이 있었고, 선 속에
힘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속에 힘이 있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의 반대 현상이 벌어지면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속임수, 사기를 당했을 때는 그 진실로부터 오는 그 생기가 꽉 막혀버린다. 기가 막혀서 유전자는 다 꺼져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선 속에 있는 힘이 꺼지는 경우, 그게 막히는 경우, 그 생기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그 생기를 받지 못할 경우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꼴을 당했다. 진선미. 그래서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생기, 그 자연 치유력을 받게 된다. 자연 치유력은 그러므로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힘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진선미 그 사랑을 알게 될 때다. 그러므로 생기는 무선적으로 받는 힘이다. 정신적으로 받는 힘이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정신으로, 그래서 생기는 정신적인 힘이다. 혹은 정신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수 있다. 여러분을 몰고 가는 호랑이는 호랑이 이름이 뭐예요? 암호랑이에요. 그 문제 없어. 뭐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없이 다들 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원으로 가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보면, 더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까지도 어떻게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모든 유전자가 다 꺼지게 되고 생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버려서. 그래서 암세포는 다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으나 원인은 더 악화시켰어. 왜? 생기가 더 없어졌어.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암이 다 없어져서 참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6개월, 8개월 지나면 재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점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상태는 악화돼서 정말 정말 슬픈 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 치유력은 알고 보니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 있어요? 진선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선미,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자연 치유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저기 생기를 막 받아서 박수를 치는데 너무 얌전해. 예. 이왕이면 크게 치세요.
아시겠죠, 이왕이면. 야, 그래서 아, 그렇지, 맞아. 그때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왜 이렇게 이왕이면 세게 해버려야 돼. 그렇죠. 이야,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우선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닥 클릭을 해줘야 돼. 켜져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착 켜져서 뜨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그 프로그램인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세포는 사용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유전자, 꺼져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바로 생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몸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던 그 사진, 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 이 T세포들이 멀리 있다가 그 암세포 쪽으로 다 이동해서 집결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던 T세포들이 이 한 곳으로 집결할 때도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동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다 자연 치유력에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이제 T세포들이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주면 이렇게 암세포들이 죽어버리는, 예, 네, 그렇죠. 이런 놀라운 현상이 조용하게 우리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예, 네,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도 암 환자가 되지 않았다. 네. 이런 현상이 중단되어 버렸다. 왜?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았기 때문에, 정신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 참, 우리 한국말이요. 참, 이게 참, 희한해요. 한국말로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 네. 영어로는 이렇게 강의를 못 해요. 뭐 여러 말이 많아져야 돼, 설명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은 이렇게 정확한 단어가 딱 준비가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자연 치유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저 현상이 사랑이 있까요? 사랑 맞죠. 왜? 내 몸에 암이 생기면 안 되잖아. 내가 암 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되게 해주는 사랑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야. 네. 아. 나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게. 나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 판에도 이런 일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암 환자가 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렇죠 발생해서 이 사랑을 사랑이 막혀버렸다. 기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이제 왜 암 환자가 됐는지 그 원인이 분명해요, 안 해요? 네, 분명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다.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의미가 없었다. 생기가 넘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때 의미가 없어. 안 나. 그리고 안 낳는 게 뻔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치료를 해봐야 낳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 제가 이미 의과대학에서 배워서 알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은 치료에 불과하지 치유할 수는 없어. 치유가 되려면 자연치유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자연치유력이 없어졌으니까 치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치료라도 해줄 수밖에 없다. 약으로. 그러나 그 약의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약이라는 것은 진선미도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니야. 그러니까 약은 치유할 수 없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와서 이 치유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치유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힐링이라고 그래. 힐링이라는 말을 우리 몰랐어. 요즘은 뭐, 온갖 데다가 다 힐링을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힐링 여행. 힐링 여행은 어떤 곳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그래서, 뭐, 유럽 여행 가서, 뭐, 건물들 보고, 뭐, 이런 거는 힐링 여행이 아니야. 어디로 가는 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힐링 여행. 저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은 자연 속에서 완전히 자연 속에서 보낸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야말로 힐링 여행. 뉴질랜드 거기 가면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그 트래킹 코스가 있어. 등산 코스가 있는데 그게 4박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 긴 트랙을 이제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쭉 가면서 그 숙소를 아주 그 숲 속에 아주 간단하게 해놨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걷고 가서
샤워하고 식사하고 푹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배낭에 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동안 하는 거야. 4박 5일.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유전자가 막 그래서 막 힘들죠. 좀 배낭 메고 가면서 또 우와 너무 좋아. 와, 우와 하면서 최고야. 예, 그 여행이 최고예요. 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한국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악산에도 가고 하세요. 하시면 들어가시면 비룡폭포도 가고 이제 더 건강해지시면 이제 비룡폭포에서 더 올라가면 도황성 폭포도 나오고 그다음에 비전대도 가고 울산바위도 가고 코스가 많아. 힐링.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런 곳에서 해야 돼. 아시겠어? 아름다운 곳에서. 이야, 그래서 그러고 우리 진돗개 저기 있죠.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도 힐링이 돼. 그런데 이 녀석이 진짜 사랑이 맞아요. 이 녀석은 화를 낼줄 몰라. 희한한 게 맞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름을 더 붙였는데, 자꾸 말 때. 그런데 이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하고, 사람들마다, 사람 차별 안 해요. 사람마다 다 좋아해. 근데 개 치면 그거는 병신이야, 지금. 개는 좀 수상한 막, 그리고 개들이, 특히 진돗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뭐예요? 그래요. 까칠해. 이 자식은 까칠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겁이 많고, 이게 천둥이 우렁 좀. 절대로 안 뭅니다.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나 다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이 꼭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쁘다고 맛있는 거 사다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특히 그개 간식 뭐 이렇게 색소 들고 뭐 이렇게 그거 건강이 나빠요. 제가 우리 강아지가 세 마리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센터에서는 개를 못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분양하자 그랬는데. 얘는 문양이 안 됐어. 왜? 어릴 때 강아지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막, 이귀 뒤에는 막 곰고, 막, 아주 그 면역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아토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 의사가, 이거 잘안 낫는데, 이거 낫게 하려면 털을 전부 밀어야 된대요. 털 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재발하고, 그런데, 큰일이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러 와가지고, 이놈은 전혀, 맘에 안 드니까, 이제 두 마리만 데리고 가고, 이놈만, 나만 두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이놈을 철저히 뉴 스타트를 시켜야 돼.
철저히 뉴 스타트 시키자. 그래가지고요, 현미밥 먹이고, 고구마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여기 갈비집 있죠. 이제 뭐 빼다고, 다 갖추고, 이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를, 그리고 꼭 운동시키고, 그래서 저도, 이놈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 운동시키고, 그래, 지금은 피부병 싹 다 났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막, 한 10분 만에 막, 한, 대여섯 번씩. 그리고 막, 그러다. 참, 보기 안 되는데, 이제는, 털도 다 회복되고, 피부도 완전히 나버리고, 예, 네, 아주, 그, 운동을 잘 시켜놓으니까, 이 암컷인데, 예, 네, 이 허벅지에도 근육이 붙어가지고, 예, 네, 아, 뒤에서 보면 막 엉덩이도 이쁘게 잘생, 예, 네, 아, 폼도 좋고, 막, 아주, 아주 그냥 준수한 개가 됐어. 뉴 스타트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병원에서, 낳기 힘들다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찾아가서 개 뭐 피부병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서 다 낳기 힘들다고. 그래도 뉴 스타트 하면 날 거야. 그래서 다 사랑을 해주고, 예. 엄마 사랑 많이 해줬어요. 깨끗이 나버렸어. 예. 났는데 한 4, 5개월 걸렸어. 깨끗이 난 지 이제 한, 지금, 예. 1년 3개월 된 게예요. 1년 3개월. 다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해하고 잘 노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데리고 산책하고 싶으시면, 예, 네,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산책할 때 이 목줄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데려가면, 그래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참, 그래서, 자, 이거 사랑이 맞죠? 사랑이에요, 이거.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랑은, 갓난 애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계속 돌봐주잖아요.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는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면 내 몸에 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야.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는 차차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뉴 스타트는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미국서 의사로서도 참 성공했어요. 근데 저는 이 천부적인 설득력이 있어. 참. 제가 생각해도,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희한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서 그 백인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을 했었는데, 자 그래도 아무리 돈 그 당시에 잘 벌었어도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나는 자 정말 어떤 환자가 정말 완전히 치유가 됐다. 그러면 의사로서 너무너무나 기뻐. 아시겠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뭐예요?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생기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 쉬운 말로 보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마음이 늙어가면서 유전자는 점점 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얼굴은 좀 보면 내가 늙기는 늙었다. 제일 늙은 부분이 어디냐? 눈 밑에 이거. 이거 수술할까? 이거 그러다가 정직하게 늙자. 그런데 몸은 여러분 이 몸 체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최고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뉴질랜드 가서 그 전에 제가 만 70이 딱 됐을 때 공룡 능선을 이제는 내가 정복할 자신 있다.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설악산 공룡능선이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건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게 이제 능선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면 막 땀이 막 나고 막 씩씩거리고 막 얼마나 이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물이 없어. 능선이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을 지고 가야 돼.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제 걷는 걸 몇 시간 걸어야 되면 15시간 걸어야 돼. 15시간.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돌아와요. 15시간. 이제는 그 체력이 된다. 저는 그 체력에, 그 공룡능선 정복할 수 있는 체력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0이 되니까 자신이 생기더라. 그래서 공룡능선 주파했어. 그리고 지금 그게 9년 전인데, 이제 지금 79세란 말이에요. 5월달 되면 한국 나이로 80이라고 그럴 수 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체력이 더 좋아. 그래요. 근데 70대는 요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시 뉴질랜드 가서 4박 5일 하라 그러면 그때 같은 때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이를 보면서 뉴스타트를 잘 선택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걔도 뉴스타트를 한번 시켜보자. 그 시켜봤더니 결국은 이 자식 아주 건강해요 지금. 걔 사랑이하고 같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분양 온 걔가 가끔 놀러 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 과학자들, 과학적으로는 웃기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도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 처음에는 과학자들은 뭐라 그랬죠?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면 당신도 그 나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들처럼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즘 뭐, 모든 암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들은 다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 태어난 딸들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60세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57세, 8세까지 난 딸들은 괜찮아요. 왜?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게, 그 유방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유방암 유전자를 돼버린 것은 58세 때, 57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56세 때까지 낳은 자녀들은, 딸들은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엄마 유전자가 건강할 때 낳았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유방암 걸리고 난소암 걸리고 그렇더라고. 세상에 중2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난소암에도 걸리고 그 다 비슷한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으면 다 난소암 걸리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 변질된 유전자도 뉴스타트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여자 배우가 있죠. 안젤리나 졸리라고. 세상에. 그 이쁜 유방을 두 개를 다 떼버렸어. 왜? 검사해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았고 유방암 유전자가 있고 자기도 살다가 유방암 환자가 될 확률이 86%다. 그래서 잘라버렸어. 세상에. 뉴스타트 하면 될걸.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여자는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애들 입양해서, 불쌍한 애들 입양해서,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뭐, 하려면 뭐예요? 한다는 여잔데,
그거 아깝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아까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없죠. 우리 집사람은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는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선택. 이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 타임지도 표지에다가 이걸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 발표하냐면, January 18th, 2010년, 불과 12년 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여러분, 타임 잡지 표지에 보도가 됐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들의,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1990년도부터 와,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결국 그게 점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35년 전부터 이제 아,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는 변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이 변화,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도 발표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뉴 스타트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발전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박수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함성을 지를 것이냐? 안 지를 것이냐? 이게 다 긍정적인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낸 거예요. Why your DNA? 유전자를 영어로는 그냥 D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hy your DNA is not, isn't, 무엇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당신의 destiny, 운명입니다. 더 이상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밝혀졌냐.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제가 이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야. 뭐냐? Epigenetics. 예.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 과학입니다. 유전자학. 왜냐? 유전자를 미국말로 gene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문, genetics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배운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 의학대로 하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이 될 뿐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배운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성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어. 최근에 들어왔어. 네. 이 에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후천성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내가 태어난 후에도 유전자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천성이 아니고 뭐예요?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천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그러면 후천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냐? 그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말 reveals. 그다음에 이거는 how the choice 선택 어떻게 choices 선택들 여러 가지 선택들 you make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your genes 유전자를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타임 잡지에서 대서 특필하고 있는. 이것은 현대 의학계에 정말 대혁신이에요.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변할 수 없다면 뉴 스타트는 사기야. 아시겠죠?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는 말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상구라는 한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후성 이 지금 현대 의학의 제일 앞장서 가는 과학이 후성 유전자학입니다. 아시겠죠? 21세기 진짜 이제 첨단 최첨단이 후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첨단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에 의하여 후성 유전자 의학에 의하여 여러분이 하신 선택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 네. 자. 이 유전자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면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된 것도 뭐예요? 나의 선택이었어. 물론 나의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아요. 왜?
그런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억울해요. 또 여러 가지 내 주위에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서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의 선택이야. 오늘 제가 잠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미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외국인 의사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 라면 하나 먹고 해가지고 총각으로 혼자 그냥 단칸방에 살면서 고생 직사게 의사들 다 그렇게 인턴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다 직사게 고생합니다 의사들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이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씩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의 부류가 두 부류래요. 보면 어떤 환자들은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투석이라도 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면서 투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이에요. 또 어떤 환자들은 더럽게 재수 없이 이놈 말이야 세상에 일주일에 12시간씩 16시간씩 투석을 하고 앉아 있는 내 신세가 저량하다. 그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런 투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 아시겠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아, 저 내 친구들 보니까 지금 건강하게 막 골프 치러 댕기고 그래서 하는데 나는 내 팔자가 더럽게도 나빠가지고 이 암에 걸려 이게 뭐야 이러면은 그는 점점 더 유전자 꺼져버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이 확실히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은 정신적인 힘이다. 그게 맞아. 정신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여기서 현미밥 잡시고 건강식 하시고 운동하시고 훨씬 더 맑은 공기 마시시고 이거는 그 자연 치유력이 생기가 유전자에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안 돼요. 뉴스타트 치유의 핵심은 생기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뉴스타트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상구라는 한 의사의 주장을 벌써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과학자들도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 인 후성 유전자 학자들도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유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 이게 이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것은 최첨단 과학적인 얘기지. 얼렁뚱땅 자연치유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과학적이면 안 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실성을 제가 확실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1982년부터 뉴스타트 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지 않아요. 40년. 네. 그렇죠? 아무리 유명해도, 뭐, 한 4, 5년 지나면 흔적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가? 선택의 대상. 사실 간단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이게 생명과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다 뭐예요? 우리의 본성들은 철저히 죽는 쪽을 선택해요. 희한하죠.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상대방을 내가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정당할 수가 없다. 왜? 그거 내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상대방의 복수를 한다? 그거는 결국 알고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새로운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도덕적 나쁜 짓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을 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를, 나는 죄를 한 번도 뭐 법을 범한 일도 없고, 나쁜 짓 해본 일 한 번도 없어도, 갓난 애기라도 뭐예요? 본성적으로는 뭐예요?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병아리를 보니까, 역시 병아리들도 죄인이 아니라 죄개더라고. 죄닭들이라고. 본성적으로. 우리 집 사람이 병아리 부화를 탁 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제 최근에 와서 계란은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다라는 데서 계란이 제외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계란은 이제 건강식으로 넣어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재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계란 오랫동안 건강식이 아니라고 못 먹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이제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방금 알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악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악하게 안 악하게 악합니다. 아시겠죠? 자기들하고 동료들이 있어. 낯선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콕콕 쪄요. 제일 왕따 잘 시키고, 아주 나빠. 요것들 천진난만해. 그런데요,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병아리 뉴스타트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만 주면 건강 상태가 뭐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싱싱한 채소를 쫙 이렇게 뭐 칼도 뭐 그런 칼이 있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다져가지고 썰어가지고 그거를 주면요 병아리들이 얼마나 참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병아리들이 콕콕콕콕 찍어서 그 채소를 먹다가 대박이 걸려서 덜 잘라져가지고 기다린 거 그거 탁 집죠? 그러면 그것 대박 그러면 즉시 도망가. 그러면 옆에 놈이 더 큰 거 봤죠? 즉시 따라가서 뺏어. 아주 악해요. 얘들아 이거 긴 건데 일로 와 같이 먹자. 안 그래?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꺼져서 이런 암에 걸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여러분을 뭐 벌 주셨다. 그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절대로 안. 우리는 그죠? 뭐 이상구 박사처럼 이제 나이 39살 때 아, 뉴스타트를 하자. 이래서 이렇게 암 안 걸리고 이 나이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은 저도 이 뉴스타트를 몰랐더라면 충분히 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 본성적으로 악해. 그리고 나한테 잘못해준 놈, 뭐 이런 미워하고 막 그랬더라면 그 저도 미워할 일이 많았거든요. 왜? 유명해지니까 또 나쁜 말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구 박사 강의에는 거짓말이 많다 뭐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런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죠. 그럼 마침 유전 뉴스타트 알았으니까 자 뭐 시기심이 들었겠지 질투심이겠지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제는 정신적인 힘으로서의 자연 치유력을 받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 우리들의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짤막하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그 선택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